만약에 암에 걸린 당사자가 이제 내가 암이라는 걸 알렸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듣는 사람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네.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고 어떤 말을 해서 만들까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차이가 많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를 하는데 너무 환자한테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네. 이 환자 충격을 더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위로할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치료법들이 많은데, 예? 그리고 누구도 잘 나왔고, 옆에 네. 사례도 좀 이야기 좀 해주고, 네. 예? 그 뭐 가족들 중에 누구, 내 가족 중에 누구 너하고 똑같은 암을 알았는데, 아, 좋아졌다든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위로. 예, 그런데 같이 아픔을 나눈다 해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막, 아, 이거는 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서 나았더라라는 뭔가 방법이나 그렇죠. 정보 같은 걸 좀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이제 고치셨잖아요. 그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뭐 공통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암을 이겨낸 사람들 보면은요.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긍정적이에요. 이게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암이 이게 별거 아니야. 자신감은. 그러면서도 어때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암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는데 아, 그 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 평소대로 살면은 다 좋아져. 그리고 나 이번에 수술 끝나고 났는데 조수가 그런데 아 좋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집착은 다르거든요. 네. 집착은 너무 그쪽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 하나까지도 관심을 갖고 일희일비를 하다 보면 그건 네. 오히려 스트레스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가장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약간 성격도 보면은 조금 낙천적인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뭔가가 결심을 하면은 막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항상 밝은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장애만 나오면 나 뭐뭐 할 거야. 미래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나는 이 다음에 이 무엇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참 이런 성격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밝게 내가 항상 뭔가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좋아지기만 영향받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생활 습관도 고치고 예? 그 다음에 운동도 좀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 자체가 올인을 해서 내가 장벽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앞에 펼친 미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 뭐랄까 이 내 방해되는 부분들을 전부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보면은 우리 환자들한테 그 나은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이제 패턴이죠. 그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암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어떻게 집착을 하는 건가요? 집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뭔가 암이라는 이 공포에 네. 엄습이 돼버린 거죠. 네. 엄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암은 좋아질 수 있는 것보다는 안 좋아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용기는 내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야. 그런데 치료라는 게 내가 막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한다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암이라는 이 엄습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막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막 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시간이 더 늦어지게 돼요. 집착을 너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더라도 수술 끝났어. 이제 항암도 끝나고 다 끝났어. 근데 이제 겁나는 게 재발전이잖아요. 그러면 재발전이가 될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요. 네. 근데 아, 이 전번에 검사가 2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3이 됐어. 네. 그럼 왜 3이 됐지? 정상 범위 내가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1부터 뭐 10까지가 정상이다. 그러면 네. 2, 3, 4, 5, 6, 7까지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3에서 4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게 잠 못 자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이게 잠 못 자면은 네.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퀭해지겠죠? 네. 예? 체중도 빠지겠죠? 네. 품은 뭐예요? 내가 체력도 떨어지지만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우리 면역세포가 잘 이게 잡을 암세포도 면역이 비실비실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게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참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착을 하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차트 자기 그 진료 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검사한 데이터하고 그 후에 데이터 이 전체 데이터 이렇게 막 비교해갖고 쫙 가서 늘어놓고 설명하는 환자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집착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암이 나빠져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집착을 하면 항상 그래요. 내 상태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절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매인다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집착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 원장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집착이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대부분 환자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전에 우리 어떤 환자분한테 네. 환자분 이거 바인더 이거 만들지 않는 게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수치 하나 가지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은 예,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만 한 원장님은 암 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죠. 한번 알아보세요. 나처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근데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환자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환자들의 선생님처럼 바인드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 만들더라도 치료 잘 하고 좋아져 가지고 완치해서 가족들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선생님 이거 하루 종일 이 데이터가 변할까? 그 다음에 검사가 있으면 그 전날 잠 못 자죠. 내일 검사 혹시라도 뭐가 또 잘못 나오는가 네. 싶어 가지고 오히려 좋은 게 나온 것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걱정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벗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런.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제일 하는 부분은 네. 이렇게 바인더 만드는 것은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바인드 만들지 말라는 게 뭐 기록하는 거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바인드를 만들지만 너무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네. 조그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여기에 이 데이터에 집착을 해서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서 교수나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괜찮다는 거 답을 받아야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네.